보건과학대학교에서는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충북 메이크스 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그 기자 TV라고 해서 충청 뉴스라인과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4.1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어제부터 저희가 브레이크 뉴스 인터벌 뉴스로다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신 그 예비 후보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광희 청주 서원 그 선거구 출마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중부 3군이죠. 진천, 음성, 증평 선거구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 이필용 전 음성 군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증평, 진천, 음성, 중부 3군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 이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한적으로 선거운동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 사무실은 뭐 좀 또 반원대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 도시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진천과 음성군의 경계 지점에 있는데 그곳에 선거 사무소를 바로 오늘 또 이렇게 그러네요. 딱이네요. 업무 시작을 네, 진천 음성 혁신 도시 경계 지역에. 근데 머지않아서는 아마 우리 이제 군수님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천 음성 혁신 도시 아무래도 진천과 음성이 이제 행정이 구역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예, 예.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예. 차후에는 뭐 행정구역도 좀 통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예, 생각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천 우리 음성 군민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렇죠. 또 혁신도시 주민들하고의 또 진천군 음성군의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통합적인 논의가 언젠가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있습니다. 예. 지난 12일날 음성군청 브리핑에서 이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그 예비 후보 이제 등록을 하실 거니까 후보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후보님이 네. 아무래도 이제 불신의 정치가 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려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네. 일종의 인적쇄 신호를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에서 인적쇄 신호가 필요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못 따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은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또 이제는 그 매체, 매스미디어, 이런 그 TV라든가 또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뒤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변해야 된다, 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긴 이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1인 방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대로 여론이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정보가 전달되니까 네. 옛날에 어떤 이런 미디어 언론의 역할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예. 그 보면은 그 인적 쇄신론을 얘기하시면서 어쨌거나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지 또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제 후보님이 이제 네. 예비후보 등록도 하셨고 제한적인 이제 선거 운동을 하실 거고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예선전을 좀 잘 치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선의 관문을 또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거나 재선에 성공하신 현직 의원이 계신데 예. 자당에 네. 어떤 면에서 좀 내가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고 또 그리고 내가 또 중앙정의 여의도 정치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우리 이제 유권자분들 음성 진천 중부 3군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두 번의 도의원 또 두 번의 군수를
역임하면서 지방의정 또 지방행정 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어려움, 또 예산의 어려움, 또 재정대립도가 지방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지방정치의 또 지방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정치를 바꾸려면 인적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 자유한국당도 변화가 필요하고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 30%대에 머무는 이유는 결국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40대의 젊은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에 또 중도층들도 자유한국당에 아직까지도 믿음이 안 가고 있다. 보수 웰빙 정당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쇄신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민을 위한 정치, 농민을 위한 정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야 되고 중앙정치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현 정부가 실정이 참 많아요. 그죠? 예,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조국 사태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탈표가 사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도나 아니면 이제 부동층으로다가 가고 그죠? 예. 아직 명확하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예.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아무래도 정치도 바뀌지만 인적쇄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인해서 무엇보다 경제적 고통이 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교, 안보, 국방 그 어느 분야에서도 국민들은 지금 현 민주당 정부에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패라든가 선거 개입 이런 수사 중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 나오면서 국민들은 이게 과연 내가 찍었던 촛불 정부냐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환멸을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 빨리 다가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 어려운 경제를 함께 해나가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국민들에게 좀 어필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도 특히 젊은 층에게 30, 40대 이런 젊은 층들에게 좀 다가가지 못한 이런 부분이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되고 결국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통해서 30, 40대 젊은 세대들도 영입하고 이러고 또 대한민국의 이 30년, 100년, 50년,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정책정당으로 또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정책정당으로 이제 그동안 윌빙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혁해서 서민의 정당, 중산층의 정당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또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 코너가 차 한잔 합시다입니다. 원래는 이제 노래방 토크로 해가지고 애창가요 하나를 좀 저희 어플을 통해서 틀어가지고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첫 번째 초대에서는 이광희 두 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만약에 노래방 토크했으면 자기는 안 왔을 거라고. 근데 여담이고요. 예. 사실 사전에 우리 차 한잔 합시다 하면서 우리 이평 전 교수님 그리고 이제 후보님이시죠. 우리 예. 이 후보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차 한잔 드리면서 이제 사전에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중앙정의 여의도 정치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두 번의 도의원 그 다음에 재선 군수로다가 두 번 연임하셨잖아요. 그죠? 예, 연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수십 년이 흘렀어도 사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정한 지방자치 이루기 위해서는 여의도 중앙정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입법안이라든지 법안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하셨으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95년에 시작된 92년도 95년도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치단체 선거는 그렇죠.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정치에 예속된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기초단체 기초의원들 지방자치죠. 공천권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역행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어떤 총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기초의원들 또 군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으로 다가가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실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의원들이 줄서기 하고 또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선거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예. 예, 중앙정치하는 국회의원들만 이제 정당 공천제를 활용하는 뭐 이것도 좀 지방자치법이라는 이런 개혁 안에 이제 포함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도의원까지는 뭐 예.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만큼은 예. 정말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또 저 우리 지방세, 네. 지방세를 좀 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에서 자주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런 방안도 좀 재정 자립을 이뤄야지 진정한 지방자치. 그렇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지금 30% 밑도는 네. 전국 기초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단체들에게도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가 좀 활성화되고 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그 이 후보님이 사실은 7대 8대 그러니까 2002년하고 2006년 충북 도의원을 좀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6, 37대 음성군수를 아무래도 지내셨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이륙에서는 여의도 중앙정계로 진출하셔서 각종 법안을 좀 개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이루시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정치 중앙정계 진출하시려는 이유가 분명하시네요.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실은 출마하실 때 새정치를 위한 인적쇄신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약도 내놓으셨어요.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료도 내고 실제로 기자회견도 해서 기자도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그 아무래도 중부상공 같은 경우도 진천 혁신도시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음성 같은 경우도 산단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공업용수 확보와 관련해서 그렇죠. 사실 충북하면 충주댐도 있고 저희 대청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남권에 이제 공업용수를 대주면서 정작 50%도 안 되나 25% 선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공업용수 확보 계획안 또는 수도권 전철 시대 사실 최근에 진천하고 그죠? 뭐 진천 뭐 안성 화성 이렇게 모두 포함해 가지고 수도권 내륙철도를 좀 청정원까지 연결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관련 기사도 제가 쓰면서 이제 수도권 시대를 이제 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우리 이 후보님도 수도권 철도 시대 네. 증평에서 이천 호법 구간 중부선 8차선 확장에 여러 가지 공약을 네, 하셨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중앙정에 진출하신다라면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현실화시킬지 좀 구성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선 공업용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음성군에 약 300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네. 조성 예정으로 있고 네. 진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산업단지를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산업단지라든가 네. 뭐 네. 이런 큰 산업단지들도 계속해서 지금 진천 쪽에도 확장을 예. 만들고 그렇죠.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증평도 제2산단, 이렇게 또 제3산단도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게 공업용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재 공업용수, 2차 공업용수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3차 공업용수가 시급합니다. 이거 예. 산단을 이 산단에다가 공업용수를 예. 공급하기 위한 3차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그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네. 협의를 해서 이 공업용수를 이 중부상군에 예, 빨리 끌어들이는 게 제일 시급한 급선무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수도권 전철 시대를 열겠다. 제가 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동탄에서 네. 안성 네. 그리고 또 선수촌 우크대표 네. 선수촌 진천에 네. 그리고 혁신도시 네. 청주공항으로 맞습니다. 이어지는 이거를 그 제4차 국가 첫도망 계획의 3차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차 국가 첫도망 계획에 이걸 갖다가 꼭 반영을 시켜야지만이
예, 도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충청북도 계획에는. 예. 그러나 도계획까지는 안 되는 거고 국토부에서 그렇죠. 하고 있는 네. 국가 첫 도망 계획에 4차 국가 첫 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사활을 걸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그게 이제 연결되면은 지금 그 이천에서부터 이천 허법서부터 지금 그 장호원 감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감곡역 그리고 저 앙성 충주 이렇게 나가는 나중에 문경 나중에 거제까지 내려가는 이거는 지금 그 계획에 서 있고 이미 감곡까지는 2019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 2년 후면은 개통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감곡에서부터 혁신 도시까지만 추가로 다 또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이 안성에서 그 저쪽 그 그렇죠. 동탄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그 철도망하고 예. 그 강북까지만 연결시켜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도권 전철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그렇군요. 거기에서 또 나중에 증평에서부터 혁신 도시까지만 네. 증평역에서 혁신 도시까지만 연결시켜 주면은 이제는 그 중부 상권이 전부 수도권 전철 시대가 그렇죠. 열릴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진천 혁신 도시 또 진수 선수촌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청주공항에서 유턴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음성을 돌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평까지는 모르겠는데 음성을 돌아서 크게 돌아서 나가면은 사실 중부 성분이 다 수도권 전체 시대에 다 혜택을 보게 되고 네,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수많은 수도권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서 우리 그 중부 상군의 그 관광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수지가 많아요. 그렇지. 이 수변 구역을 잘해서 이분들이 전철 타고 와서 하루 쉬어가고 하루 묵고 가고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쓰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 자원화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수지 하면은 괴산 이쪽에 문강저수지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음성진천 이쪽에 저수지 뭐 유명한 데가 있나요? 큰 데가 많습니다. 초평저수지도 굉장히 초평저수지, 백곡저수지 굉장히 아름답고요. 음성에도 삼형제저수지, 또 군자저수지, 통동저수지인데요. 여기도 아주 큰 저수지가 있고요. 특히 여기 이쪽 그 증평 쪽에도 삼기저수지라든가 이렇게 그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변 관광화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빨리 수도권 전철 시대를 열어서 수도권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근데 이제 농업용수 그동안 농업용수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저수지 하면.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었고 개발이 어떤 면에서. 근데 그 수변구역으로다가 확장하면서 어떤 수상 레포츠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해서 개발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요새는 그 농어촌 특별 농어촌 정 특별법이 있고요, 농어촌 정비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수변구역 특별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조를 다 검토를 했는데 요새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할 수가 있고. 네. 네. 우리 이 후보님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연을 두 번 하시고 재선 군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봐도 아우. 너무 지역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니 사실은 좀 현직에서 떠나 있으면 소홀할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수도권 내륙선 철도 진행 과정 특히 아까 이제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하고 이렇게 해서 중구상권을 다 돌아서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취재는 했지만 거기까지는 기사를 안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청주의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게 급선무당했고 아까 말씀하셨죠 4차 국토조정학계획에 철도계획에 이제 포함시키는 이 얘기까지는 보도가 됐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보도가 안 됐는데도 예. 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동탄에서부터 안성 그리고 혁신도시 청주공항 근데 강국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도 해주면 그 거리는 더 짧습니다. 예, 비용도 적게 들고요. 예. 근데 요거까지 반영되면 수서 쪽에 있는 수도권의 동남권 쪽에 있는 있는 그 강동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런 데서 또 접근성이 또 원활해지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의원님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지만 지금 선거구 획정이 사실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관이나 이런 데서 와서 의견 수렴할 때도 기자도 가서 현장에서 영상 주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괴산이 이제 동남 4군이라고 해가지고 괴산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거기 붙어 있잖아요. 고노조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다른 군 지역이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당시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차라리 증평을 떼서 청주에 이제 선거구를 합치고
계산을 원래대로 이제 증평과 음성 이쪽에 포함시키는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뭐 사실 이거 뭐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나 이런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글쎄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아직까지 뭐 생각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솔직히 네. 왜 걸렸죠? 뭐냐면 이제 선거구도상 지역구도를 예. 무시 못하잖아요. 네네. 음성 지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가 크기도 하지만 계산이 선거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자당의 이제 경선 후보가 될 그 경대수연 의원하고도 또 좀 관련성이 있고 왜냐면 계산 중에 또 경치 집성촌도 있고 뭐 엉덩이 마련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음성을 거점으로 해서 누가 또 확보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선거구 개정도 어려울 것 같고 선거구도 기존대로 그냥 현재대로 유지돼서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다른 뜻은 아니고 지역적 선거 역학구도와 관련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본 적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고요.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 증평, 진천, 음성 이런 예. 선거구도가 아마 패스트트랙이 그 설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전자에 예. 저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예.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예. 그분들의 목표를 드리면서 선거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뭐 지금 사실 약간 좀 늦은 시간이 돼가는데요. 이제 집에 가시려면 또 일찍 가셔야 되는 저 때문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출마 의병과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출마 기자회견 하셨을 때 예. 다른 부분은 이제 기자도 공감을 했는데 예. 중앙인맥을 활용하신다는 말이 좀 언뜻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군수 시절에 이제 중앙에 뭐 아무래도 세금 정부 예산 같은 거 국회 앞으로 해서 예, 많은 인맥들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아, 확보를 해놓으셨네요. 예, 예. 다니시긴 하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지방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예. 또는 지방 광역의 의원이시긴 하지만 중앙정계나 이런 데 어떤 행정관료다 오랫동안 재직하신 건 아니라서 예. 혹시 중앙인맥이 있는지에 대한 또 의문을 좀 제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제가 도의원 두 번, 또 군수 두 번을 하면서 예. 또 예산을 확보하러 중앙부처 예. 저는 과장들을 회장 팀자 사무관들 예. 과장님들 이런 분 밑바닥서부터 저는 항상 만나고 댕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가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뭐 또 부장도 되고 그렇죠. 예, 이런 승진하셔가지고 예, 승진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부처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정치권에도 저희 뭐 대학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또 이런 대학 선후배 이런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또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인맥들은 뭐 크게 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사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좀 저희 충북 메이커스 TV 사실 열린 미디어를 표방하자면 작은 언론이거든요. 강설이라는 표현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의 어떤 우리 독자들이나 시청자분들에 다가가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예. 네, 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제 뭐 예선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뭐 인사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예, 예. 우리 제가 그 저는 1961년생 서태입니다. 제가 40대에 도의원을 했고 50대에 50살에 만 50세에 또 군수를 두 번 했습니다. 지금 만 58세고요. 그래서 이 아직까지 제가 젊습니다. 젊은 패기로 또 열정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우리 중구 상군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 새로운 정치, 중앙정치의 새로운 부분을 유권자들에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믿고 한번 이필령을 꼭 손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역시 유권자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농민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합시다. 두 번째 초대 손님, 중부 3군이죠. 음성 지천 증평에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이필용 후보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